시간이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. 그리고 그때 느꼈던 그 감동이 잠깐 잊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핸드프린팅 행사를 하면서 그때 기억을 되새겨 봅니다. 핸드프린팅도 처음이라 굉장히 설레기도 합니다. 저도 감사드린다는 말밖에는 드릴 게 없는 것 같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지금 한국 영화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진짜 영화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너무 기분 좋고요. 그다음에 이런 어떤 황금기가 좀더 오래 쭉쭉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이십니다. 또 잠시 또 일을 하다 보니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다시 상기되고 좋고 그때는 되게 정신없어서 몰랐던 그런 감동이 또 다시 새롭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. 행복하게 흘렀던 것 같아요. 1년이라는 시간이 참 행복하게 흐른 것 같고요. 그렇게 소중하고 네 정말 좀 희귀하다고 해야 되나요? 네 아무나 겪을 수 없는 감정을 경험한 거에 있어서 네, 너무 감사드리고요. 누군가가 저에게 청룡에서 상을 받은 거는 챔스에서 우승을 한 거랑 같다는 말을 했었거든요. 축구로 비유를 하자면. 그래서 참 영광스러운 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두 분 배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. 네, 첫 소감부터 지금까지 기대해 주셨습니다.